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을 위한 상설 국제기구 협력사무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사무국 설치를 합의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사무국은 앞으로 3국 간 협력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각종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장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방침입니다. 3국이 협력을 강화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여 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3국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중일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앞으로 정치적인 의지가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협력은 앞으로 큰 그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잠재력을 가지고 잘 돼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역사 갈등과 영토 문제 등으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3국. 이제 민감하고 껄끄러운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의 번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TV 이혜림입니다.